자, 이어서 갑니다. 바로 가죠. 마비랑 화염구 주죠. 사실 화염구보다 마비가 훨씬 좋기 때문에. 야, 마법이 너무 안 좋아 이 게임. 파괴 마법이. 막 난사하게 되면 엄청 세긴 한데 저렇게 두루마리를 하나씩 줘도 의미가 없지. 얘는 좀 세니까 내가 잡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촉촉해온 물약을 쓰면 돼요. 마비독을 바르면은 마비독 고레벨을 안 통하기 때문에 아끼지 말고 그냥 쓰는 게 좋아요. 나중 가면 금방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이거 은근 셉니다. 독들도 엄청 들어오죠? 하지만 나는 마비약이 두 개이기 때문에. 사실 상금만 발랐어도 되는 것 같은데. 영상보다 블루 스크린이 떴다고요? 왜죠?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열 수 있긴 하냐? 구해달라고 하죠. 상금 발톱 어딨어? 일단 구해주겠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구해주면은 여기서 죽여도 되지만 도망가요. 내버려 두면 됩니다. 알아서 죽기 때문에. 야, 스베 어딨냐? 왔냐? 아닙니다. 잡캐입니다. 보면은 오, 아직도 안 죽었어? 아마 기본적으로 운 좋게 살아도 함정에 죽은 것 같죠? 소리 들렸죠? 저렇게 죽게 돼 있고요. 가죽이라서 반응 안 했나 보다. 보통 반응하는데 내가 따라가면은 일어나. 이렇게 한 발 쏘고 쏘면은 바로 맞출 수가 있죠. 70발이나 있어 화살. 이렇게 자고 있을 때 때리면은 훨씬 편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아, 너 왔냐? 아니었군요. 바다 갈까? 잡아라 스베나. 스베이 잡으면 내가 겸실 전혀 안, 전혀 못 먹습니다. 때린 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아벨의 일치. 아마 중갑으로 가게 되거나 천 옷을 입을 것 같은데 일단 벗어두죠. 탈로스 있네. 고대 노드검 디자인 예쁜 것 같아. 분명 네가 밟는다. 그럴 것 같더라고. 기다려 거기서. 얘 밟으면 앉아있기 때문에 잔잔히 갈 수가 있죠. 잠모드가 나름 세거든요 초반에. 그리고 얘는 이제 냉기 마법을 씁니다. 아 물론 스벤이 잡을 거니까 나랑 관계없어요. 난 졸렬하게 선빵만 쳤을 뿐. 아 좋구요. 구리만호 나왔네.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남녀평등스럽게 여자 몬스터도 있습니다. 싸워! 궁수야? 아, 나랑 관계없어. 앉는 모드 같은 거 깔아놓을걸. 구경 좀 하게. 열심히 싸우죠. 카소노바 음유시인을 내가 한 명의 전사로 키웠는데. 어, 야 잠깐만 너 왜 지냐? 잠깐만 너 왜 지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쭈 이걸 그냥 통과해 온단 말이더냐? 저거 뒤에서 이 사람 있으면은 함정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부활하면 체력이 딸피기 때문에 잘 못 싸워요. 형무업을 기본으로 갖고 있는 프레야 같은 애들은 부활하고 바로 회복해서 풀피로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스벤 약한 거 아니야? 저기 상자 견습 상자가 있는데 아, 안 먹어도 돼요. 별 필요 없기 때문에 돈이나 챙겨가죠. 이런 함정 나올 텐데 그냥 가면 됩니다. 줄 땡기고
사실 뭐 불 터트려서 죽이라고 만든 것 같긴 한데 사실 불 터트릴 필요 없죠 굳이. 아 여기가 아니구나. 반대쪽이구나. 저 불은 그냥 있는 거고. 아, 가지 마라 스벤아. 어 그래. 나대지 마 스벤. 이것도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잡아서 잡아도 되고. 봐봐. 어 좋아요. 죽을 건 알고 안 갔네? 똑똑해. 해쳐. 그렇지. 해쳐. 오. 한번 더. 그렇지. 잘 싸우죠? 일개 음유시인도 이렇게 잘 싸웁니다. 너 레벨 왜 이렇게 높은 거 같냐 근데? 잠깐만. 아니구나. 착각했네 내가. 최근 찍죠? 언제 이렇게 레벨업했어? 아 못 찍지? 찍고 싶은 게 없는데? 은신 찍을까? 잠깐만. 아 활 있죠? 어. 오디네이터에는 활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헷갈렸어. 가면은 나옵니다. 좀 가까이 가야 나오기 때문에. 아, 글로 돌 수 있냐? 아 뭐하니? 아 흥심하다 진짜. 썸네일. 열심히 싸우는구만. 이렇게 모험을 하고 싶었어. 알루르면 한 번에 먹을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발광버섯이 나옵니다. 어, 이런 발광버섯이 좀 흔하게 먹기 어려워요. 좀 깊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발광버섯이 이제 재련 포션이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기회가 됐을 때 먹어두면 좋을 겁니다. 삼신기 할 거면은 빨리 가져.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꽤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레벨이 높은 상태에서 오면 서리 트롤이 나와요. 스벤. 그렇지.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지. 아래에도 상자가 있는데 별거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랜덤이지만 나름대로 티어가 있기 때문에 상자 모양이 아니라 그냥 잘 나올 땐 잘 나와요. 역시 최종방에 들어가야지 나름 보상이 나오니까. 야 니가 가라. 내가 나설 만한 건 아닌 것 같다. 나중에 힐이라도 해줘야겠어 스벤한테. 스벤을 쓴다면은. 한심하다 한심해. 내가 상대한다. 이리 와라. 와라. 해쳐. 그렇지. 이것도 별거 안 나옵니다. 스벤 정도면은 나름 잘 따지 않을까 자물쇠. 저거 스벤이 자물쇠 따기였나? 자물쇠 따기 은근 편해요. 어, 뭐 폴아웃처럼 머리핀을 따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따요. 주면은 따라 그러면 머리핀 하나도 없어도 약핀 없어도 여긴 지나가면은 여기서 나오는데 잡고요. 여기서 냉기 저항 포션 있습니다. 이거 먹어가야 돼요. 중요하기 때문에 냉기 저항 하나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변화몹 찍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바닐라라서 변화몹으로 30% 올라가거든요 전체. 개꿀이죠? 내가 싸울 때가 아니야 스벤! 그렇지. 얼마나 강력해.
수빈! 그렇지. 리버우드의 수호자가 되려면은 단련을 해둬야지. 계속 노래 부르면 살 거야? 사람도 안 다니는데? 이렇게 가끔 사냥도 하고 벌어먹고 살아야지. 경비가 아무리 있어도 경비보다 강한 사람이 한 명쯤 있어도 되잖아? 아 이거 황금발톱으로 황금발톱에 나와있던 거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두 번씩 돌리면 돼요. 고정이기 때문에 두 번 돌려서 누르면은 황금발톱 꺼내서 쏙 집어넣는데 보통은 이제 황금발톱에 그림이 있죠 여기에. 이걸로 가면 됩니다. 기다리기 적적하네요. 박쥐도 나오고 이렇게 갓겜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담이지만 지구력이 딱히 필요가 없어요 바닐라에서는. 여기 보물 상자 있죠. 이런 상자는 먹을만 하기 때문에 여기랑 3개 있었나? 숨겨진 게? 이거 말고 또 있었나? 여기도 있는데 이 상자가 은근 잘 나와요. 보석이랑 인천된 게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데 안 나오진 않게 이게 잘 나오거든요 이 상자는 진짜. 보석 나오죠. 이 던전에서 제일 잘 나오는 상자기 때문에 저거 빼면은 은신하고 때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은신이 안 통할 때가 있기 때문에 대군주는 그냥 서서 때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 구리다 구려. 수빈 왔냐? 아 빨리 와라. 기다렸다가 같이 때리는 게 좋은데 그냥 때리죠 뭐. 원래 저 꺼낼 때 강타를 매기면은 얘가 이제 어그로 끌릴 한번 넘어지면서 약간 편해져요. 다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기를 꺼내기 전에 죽이는 법도 있는데 무기를 처음에 안 든 상태로 일어날 겁니다 내가 알기로. 어우야 졌냐? 벌써? 나약한 녀석 모범을 보여줘야겠구만. 잡어! 빨리 때려! 어어 뭐 이렇게 쉽게 죽어! 아, 스벤은 스벤이다. 이걸 가져가는 거 판을 가져가는 게 메인입니다. 하지만 뭐 지금은 안 받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가자! 나가면은 포션이 하나 있기 때문에 좋은 포션은 안 주는데 보통 이제 궁술이나 마법 강화 포션 주는데 둘 다 쓸모없죠. 그다지 쓸모없는 것 같아 둘 다. 궁술 할 거면은 애초에 데미지 그다지 안 올려도 어차피 죽게 되기 때문에 다 암살할 거 아니면은. 드디어 화이트런에 갈 수 있겠네요. 경과 방어구 나오네? 나름 괜찮게 나왔는데 가자. 잘못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거는. 삐끗하면 죽어요. 완충제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디네이터가 완충제 하나만큼은 이제 최고였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보고 한 건데. 이를 가면은 원래 진행을 못하니까 리보드에서 가죠. 그 황금 발톱은 돌리지 말아요. 레벨 높아진 다음에 가면 보상이 더 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200원 정도 늘어요. 200원이 얼마나 귀중한데. 너무 돈을 급하게 안 챙긴 것 같긴 한데 이번에 저런 걸로 챙기자. 어차피 보물 상자 캘 거라 상관없긴 한데. 가자 스벤. 적이 있다고? 아 지느개네? 아 지느개 셉니다.
나 스카우터를 쓸 날이 안 나왔잖아. 스카우터를 쓰고 싶은데 이미 다 대군주한테 스카우터 썼어야 되는데. 아, 대군준 됐어. 온다. 아, 너무 얇은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아, 더럽게 얇네 진짜. 어, 두 대 맞았나 보네 내가 쏜 거랑. 가끔 성류석 줘요. 안 주는구만. 빨리 와. 오늘 두 자릿수 만날 수 있을까? 지늦게 정도면 두 자릿수. 아, 지늦게는 좀 오반가? 지늦게도 한 8 정도일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스베니가 전투력 측정 잘할 것 같아서. 드로고 몇 점? 입고 있었는데 드로고 몇 점? 드로고 점수 좀 매겨주시죠. 드로고 몇 점? 아, 너무 지금 즐겜 하느라고 하나도 안 매겼어. 사냥꾼의 활이 더 좋은데 사냥꾼의 활을 안 썼네 내가. 해치워. 좋아. 스카웃을 버릴 수가 있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했다고 뭐라 그래요? 너 원신도 데려가려고 그러다니. 얘네가 아까 저번에 측정했던 4거든요. 아, 5구나 얘가. 아, 4레벨이고 전체 5로 봤는데. 아, 너무 진하다. 스카우터 다시 만들어야 돼 이거. 아, 나름 열심히 만들었는데. 나 이거 문양 만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스카우터 마음에 안 들어. 좀 진해야 돼. 원래 이제 썸네일에 썼던 게 60%인데 너무 욕심냈어. 색깔 욕심. 여기서 이제 마차를 타고 다른 도시를 한 번에 갈 수가 있죠. 도시라면 이제 맵에 떠있는 이런 데가 도시입니다. 일단은 던스타를 가겠습니다. 여기 마법관 안 찍었냐? 아, 마법관 찍고 가야죠. 아, 마법관 찍고요. 던스타까지 갈 순 있지? 채팅창 사라졌어. 아, 덥다. 도라에몽 상자가 있기 때문에 아,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 여기서구나. 여기서 일로 가면은 미궁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1레벨부터 죽음의 군주라는 드로우가 나와요. 그래서 에본이 대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걔는 에본이 대검이거든요. 에본이 대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1레벨에도. 물론 나한텐 필요가 없지. 안 싸울 거기 때문에. 전투 망치 750원. 독은 가져갑니다.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보통 저는 가져가는 편이에요. 문슈거도 좋아. 전격 화살 좋아. 어, 냉기저항 좋아. 화염저항 좋아. 화염저항은 좋은데 진짜? 인첸트 이제 인첸트 된 아이템의 소비량, 무기 쪽의 소비량을 보충해줄 수 있는 소울집 충전된 거. 매직커피 20 되게 좋은데 오크제. 난이도가 높으면은 매직카피에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형모법 운반 증가. 야, 좋아 좋아. 신성 인첸트 된 거 안 나왔네. 사실 인첸트 된 거 여기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대장장이 있는데 자파상인은 없으니까 팔 수 있는 게 좀 제한돼 있죠. 일단 팔고 가겠습니다. 남캐 하시면은 상황에 따라서 역캐한테 거래하는 게 더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역캐한테 해두면 좋아요.
얘 거 좀 가져가. 좋아. 2300원 좋아. 나중에 법사 퀘스트를 깨서 푸스로다로 배우는 것보다 법사 퀘스트를 배우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아 이거는 나중에 깨야돼. 일단 가자. 부자가 돼야지. 이거 임페리얼 능력 덕분에 단지에서 10원 나왔나봐. 원래 6원 나올 때도 많은데 아주 좋아. 아침에 가자. 여기 떼걸록돌 있는 가끔 이제 돌아다니거든요. 걔네들 상자입니다. 아까 상자는 얘들 상자인데. SE 버전이냐고요? 아마 그럴 거예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아, 최하급 한손무기 있네? 야, 비싸죠? 이런 거 팔아먹고 남겨 먹는 겁니다. 저런 걸 팔아먹냐? 가자! 화이트런이 하얘지는 모드를 깔았기 때문에 화이트런이 더 예뻐요. 여기서 대화를 해도 들어가서 또 대화를 해야 되나 앞에서. 그쵸? 저건 언제 고칠 거냐 대체. 초반인데 저런 거 넣으면 어떡해. 경비가 두 번 막잖아. 아 맞다, 어제 마블 기본 음악 저작권 음원 걸렸다고 진행됐는데 해제됐습니다. 제가 EJ 해서 해제시켰어요. 끔찍하다 디자인. 갖고 싶은 가면이 있는데 일단 가자. 퀘스트가 워낙에 많아서 다 할 순 없고 일단 메인이나 하러 가죠. 이리로 가겠습니다. 화이트 러브만 바꿔주는 모드 깐거 이해인데 안 깔았어요. 이인드는 내 취향이 아니라서 너무 번쩍번쩍거려. 중후함이 떨어지지 않아. 중세시대의 약간 그런 맛이. 얘네 얘기할 때 좀 기다렸는데 보통 어깨빵을 하면 스킵이 됩니다. 약간 리버우드 얘기를 보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 지내는 어깨빵이 안 됩니다. 옷 좀 줘. 강철 방어구 어깨뽕 있는 걸로 주면 좋겠다. 아, 찐따 방어구잖아. 아, 극혐이야. 어깨뽕 있어야 멋있는데. 아, 애나. 이거 얘기했을 때 내 마법 숙련도가 높으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멍청하면 이런 거 안 나와요. 숙련도였나? 어쨌든 나왔던 것 같아. 임페리얼은 되는구만. 본론부터 말해. 석판을 가져왔죠 저는? 아, the Dragon Stone of Bleak. You'll have to see. 여기 책에서 퀘스트 받을 수 있습니다. 뭐였냐? 붉은 독수리의 전설. 읽으면은 퀘스트가 돼요. 별로 도움은 안 되기 때문에 딱히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You should come too. 아주 행복 게임인데 오늘. 빨리 떠들어봐. 빨리 내 룩을 입고 싶어. 여기 누굴 위해 만든 거냐 애초에. 어제 얘기하고 있었어? 아, 나빼놓고 얘기하면 어떡해. 지금 드래곤이 나타나서 해결을 해야 된다 말을 하죠. 여기 경비들 너무 바쁜 것 같아. 괴물들 나오지 드래곤 나오지 아주. 팔꿈치 질감 봐. 아, 신발 나왔어야 되는데. 아. 야. 스벤 너 줄게. I've got your back. What do you want me to carry? 난 신발을 원했는데. 마저 신발을. 내놔. 감사히 쓰도록. 동료는 기본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바닐라에서는 저항력 까는 걸 별로 안 쓰거든요. 도구로 쓰긴 하는데 보통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없다고 보면 되죠. 적응력은 85%까지 됩니다. 맥스 85% 높게 찍어서 85%만 적용돼요. 이동하자. 퀘스트 받았으니까 이제. 아, 화이트런 예쁘죠. 이게 화이트런 화이즈는 못입니다. 연천도 군수가 바뀌고 한번 간판을 쫙 바꿨는데 그런 느낌이야. 깔끔해 아주. 얘가 컴퍼니언? 컴퍼니언? 이쪽으로 가면은 전사 길드에 가입을 할 수가 있죠. 당장 갈 필요는 없고요. 좀 여행을 좀 떠나고 싶은데. 오랜만에 스카이림이니까 일주일 만인데. 내 옷을 입고 싶어. 그 암살자 퀘스트에서 죽음의 표식보다도 두건이 갖고 싶으니까 두건 가지러 가자. 짜자자자잔짠 짜자자자잔짠. 어디였지? 윈터 헬름이었나? 윈터 헬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냐? 윈드 헬름. 오케이 오케이. Ever been to Windhelm? Oldest city in Skyrim by some account. They say the big old palace there was built by. 윈드 헬름 캔들러스 여관에는 양손 무기를 쓰는 전사 동료를 살 수가 있습니다. 사겠다는 얘기죠? 빨리 와. 그 은근히 그 대머리 아저씨 은근 잘 싸우거든요. 데려가야지. 내놔. 강철검 줄 테니까 꺼져 네 집으로. 잘하죠. 강철검 줬으니까 만족하도록. 오늘은 여행 다니면서 좀 놀아야겠는데. 아, 이제 이번 스카이림은 딱히 목적을 갖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놀러 다닐 거기 때문에 썸네일도 대충 찍을 겁니다. 저번처럼 썸네일 막 화려하게 만들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네이버 TV에서는 스카이림 처음이기 때문에 잔잔하게 할 겁니다. 일상이죠, 일상. 나왔어요. 교환하자. 매끈매끈한 대머리 보고 싶지 않은데? 야, 어깨뽕 있는 거 껴, 치사하게.
강철 세트네. 팔다리 다 있네. 제육군 거 아니냐? 니 거 맞냐? 뚜껑은 없네. 뚜껑 없어도 돼. 반짝반짝한 머리 보여줘. 나쁜 짓 하러 갑시다. 여기가 이제 반란군 있는 데죠? 뭐 보통 주점에서 퀘스트에 선행을 받는데 여기서 가도 돼요 이렇게. 아 잘못 걸렸다. 큰일 났다. 여기다. 야 자물쇠 올라가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몇 회차 만이야? 나왔어. 내가 이제 아동학대를 당해서 복수를 하려고 암살자 소환의식을 한거죠. 여담이지만 비질런트를 제가 깔았잖아요. 비질런트는 심장이 있으면은, 인간의 심장이 있으면은 특별 아이템 만들 수가 있는데 구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서 먹을 수도 있어요. 나중 가면 심장이 100개씩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긴 한데 가죠. 아 너가 당한 게 아니라 당하러 가는 거냐? 아니 당하고 온 거 아니야? 아동학대? 크잖아 쟤는 키가. 리프팅 가야 되는데 여기서 가는 게 더 쌉니다. 거인도 잡고 해야지. 검시 모드 없는데 거인 잡으려니까 좀 귀찮다. 리프팅 보통 퀘스트를 클리어하고 좀 오래 자면은 아 여기서 화수를 하나 올릴 수 있는 귀중한 이벤트가 있죠. 화수는 기본적으로 거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 설득 누르면 돼요 그냥. 물론 용운으로 올릴 수 있긴 한데 그 오디네이터가 있으면은 안 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암사자 묘리 나오는데 지금은 없네요. 여기 왜 왔지? 아 맞다 죽이러 왔지. 나 바본가 봐. 금붕어 됐나 봐. 저기 이제 마르쿠리오라고 있는데 여관에 제법 강력한 동료니까 있으면 좋아요. 아 물론 나는 대머리 쓸 겁니다. 대머리가 다 해줄 거야. 강한 전사가 한 명 있는 게 얼마나 도움되는데. 이거 대놓고 죽여도 돼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아싸 나도 농부해야지. 예이. 야 무슨 숲의 수호자 같다 이러니까. 농부 간다. 농부룩 은근히 마음에 들어. 아 다시 헬겐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헬겐으로 가면 이제 산적들이 헬겐을 먹고 있는데 해치워 가. 너의 성능을 보겠다. 로비노드 같은데? 어딨냐? 왜 안 나오냐? 산적들 젠이 안 됐나? 에이 설마 있겠지. 입구에 원래 있는데? 진짜 안 됨? 어 젠이 안 됐네? 어 처음 봤어 젠 안 된 거. 아예 안 왔었는데. 아직 안 됐구만. 좀 더 한번 가야겠다. 아 퀘스트 클리어하고 복을 안 했구나. 아 병신. 뭐 하는 거야 진짜. 이게 보상을 받아야지 이제 활성화 되는데.
내가 죽인 시점에서 이미 내가 받아버린 거 된 거 아니야? 보상 받을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야? 아, 룩이 너무 멋있잖아. 궁수 같잖아. 마음에 들잖아. 이게 더 궁수 같은데 다른 직업보다? 안녕하세요. 그래도 양아치야. 세상에 저거 하나 주면서 날 시켜먹다니. 100원 할걸요? 팔면 33원? 가자. 아,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잔잔하게 할까 해요. 어디서 잘까? 일단은 멀리 가자, 최대한. 한 번에 되면 좋겠는데? 이번은 약 고민되는데? 일단은 일단 하면서 정하죠? 일단은 궁수로 시작을 했으니까 궁수스럽기도 하고 궁수를 하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빨리 가죠. 아, 원래는 스카우터로 측정하려고 그랬는데 스카우터의 삶을 전혀 못하고 있어. 아, 잡혀갔네요. 딱 적절하게. 이렇게 보통 퀘스트 깨면 잡혀옵니다. 여기서 얘를 죽이면은 암살자를 전부 죽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윈드시어를 먹을 수가 없죠. 왜 내가 죽일 거를 죽였냐? 살인 하나 빚졌다 이 말이죠? 이 녀석의 단검이 굉장히 쓸만하긴 한데. 나는 두 건 먹으러 온 겁니다. 검은 두 건단이 되는 거지. 누구였어? 이 상태에서 두 건 끼면 어떻게 입을라나 궁금한데 살짝. 검은 두 건 어딨어? 아, 그냥 두 건만 쓰네. 아, 개찐. 나는 고급 의상 입고 동료는 그냥 동료지 뭐. 나는 고급 의상. 아, 언제 들어왔어? 여기는 빠른 이동이 안 됩니다. 식인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해야 돼요.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저기 근처에 있다고 뜨죠? 대기가 되면은 그때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아, 이동합니다. 팔크리스 옆에 팔크리스 가면 됩니다. 죽음의 표시까지 먹고 가죠? 어차피 깨야 되기도 하고. 야! 너도 써! 얘는 못 들어가요. 다크브라트도. 누구 왜 끈달린 농부복 입고 있냐? 두 건 가져가. 멋져 불어. 너 키 크다 나보다. 임페리얼 키 좀 작네? 팔크리스에서는 불사신 무적의 개를 얻을 수가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고급 인력. 화살도 고급져 보이잖아? 옷을 고급으로 입으니까. 깔깔이 아니냐 이거? 이 고급 의상이야? 하긴 깔깔이 고급이야. 빨리 가도록 하죠. 검은색 물도 있는데 지금은 딱히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평소에 일로 오면은 아, 목소리 너무 컸다. 침묵이지가 안 떠요. 항상 궁금해 저 목소리 어떻게 되는 건지. 은신 추가 데미지 로브 먹을래나. 여기 있지 않았나? 어디 있었냐?
여깄다 여깄다. 시끄러봐. 일단 가져가다. 인챈트가 다 돼있는 달달한 장비죠. 은신술 25% 증가. 꺼지시고. 멀리서 쏠거기 때문에 은신술 필요없어. 아 가면이 있나보구나 저걸로 끼면은. 아 됐어, 난 사용수도 공길거야. 아 이거 한손보기 한정이야? 아 뭐야, 암살 다 되는 줄 알았지. 됐어, 갖다 팔거야. 오, 야, 진짜 비싸죠? 아무도 죽어요? 처음에 다크브라더 아머는 좀 모벨인 것 같아. 퀘스트 번거로우니까 3개씩 뜨거든요? 그냥 이건 바꿔 나가겠습니다. 아, 거슬려. 주표가 있으면은 모든 적을 한 번에 죽일 수 있어요. 정말 강력한 사기 용원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죠. 시간 정지보다 강력하고요, 푸스로더보다 강력하고 사이클론보다 강력합니다.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 뭐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뭐 세 개까지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가 더 효율이 좋은 것 같아. 아 물론 드래곤 캐슬을 깨야지 용원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자! 드래곤 내가 간다. 나 마법 좀 배우고 갈걸. 이 드래곤까지가 내 기억이 맞다면 스킵이 됩니다. 이 이후부터 안 돼요. 회색의 연자는 스킵하려 그러면은 피똥사입니다. 진짜 피똥사요. 괜히 한번 건드렸다가 대화 처음부터 다시 하기 때문에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른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나봐. 여기까지 스킵해요. 그냥 가면 됩니다. 그쵸? 스킵 되죠? 근데 회색 현자부터 안 되니까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난 모르는 일이야. 나는 용병 사왔으니까 무죄야. 난 여기서 살 거야 그냥. 치유의 손길이라도 찍을 걸. 어, 네가 해주는 거 알지? 500원 어찌 해야 돼? 야, 우리 되게 잘 어울린다, 야. 하나의 콤비 아니냐? 이리 와봐. 나는 활. 얼마 잘 어울려. 잠깐만요. 썸네일 찍고. 네 이름이 좀 거슬린다, 야. 쟤는 뭐 가만히 저도 알아서 잡아요. 뭐 드래곤볼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사실 내가 갈 필요가 없어. 미루물미어 10레벨일 텐데 10레벨일 거 아니야? 잡아보자. 어 10레벨이죠? 그냥 두 명 알아서 잡습니다. 나랑 전혀 관계 올라가서 싸우면은 좀 유리할 것 같다고. 올라가면은 바로 피똥질입니다. 올라가면은 와 나 바로 블루 지져버리기 때문에. 아니 지금이잖아. 캬, 이거 반피 이하되면은 못 날아요. 그리고 브레스일 때 방밀 하면은 밀치기 하면은 방패 아니어도 밀치기 하면은 브레스가 끊어집니다. 역으로 끌리면은 내려가야죠. 나는 떨어질 것 같은데? 저기서 떨어진다고? 너무 잘 싸워 동료들. 내가 할 게 없어. 내려가야지. 가면은 죽어 있을 것 같은데 너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했냐? 아, 잔심하다 진짜. 나 죽는 거 보여줘. 10레벨 드래곤볼 드래곤 몇 점? 하지 말자. 일반 아이로서 안 아파. 내일 썸. 나 한 것도 없는데.
한 것도 없는데. 아, 여러분들 점수 잘 매겨야 됩니다. 여러분 스키버랑 다 매겨야 돼요. 점수 보이죠? 지금 스카우터가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드래곤의, 아, 스카우터 너무 진해. 아, 스카우터 내려. 드래곤 전투력. 이거 매기고 진행할 겁니다. 아, 우선은, 얘 뭐야. 스키버. 스키버. 스키버는, 딱 늑대 종로 같거든요? 03. 질병도 있으니까. 15점이요? 알겠습니다. 15점으로 가죠, 그럼. 드래곤, 15점. 아, 드로고를 안 했네. 드로고도 뭐, 솔직히 산적 정도 아니었습니까? 드로고. 이 정도로? 좋아, 좋아. 너무 헷갈려. 띄우는 게 많아서. 달달한 거 주죠? 이거 빨리기 전에 이동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빨리는 거 확정이기 때문에 퀘스트 빨리 받으려면은 나중 가서 받고 뭐 테스트 하다 보면 사라지거든요? 드래곤리치 가는 거? 12점이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고요. 아, 15점입니다. 15점 정도 적당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진행을. 소리의 길. 보상 주세요, 보상. 도끼 주세요. 레벨 높으면은 오크제까지 줍니다. 레벨 낮기 때문에 기대 안 하고요. 그냥 강철이네요. 강철 정도로 만족해야지. 나도 양심 있는데. 한 것도 없는데. 리디아네? 난 리디아가 제일 싫어. 꺼져. 아, 좀 질리는데? 즐길 만큼 즐긴 것 같은데? 아, 잠깐만, 녹화 얼마나 했지나? 오늘은 핸드 오브 페이크나 데드 라이징 둘 중 하나 엔딩 보고 싶거든요. 열심히 플레이 하겠습니다. 두 편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은데? 딱이네. 조금만 1, 2분만 더 하면 되겠구만. 너무 좀 묘한데 썸네일도 안 찍었고. 아이, 뭐 어때. 새로운 스카우터가 필요하다. 스카우터가 마음에 안 들어, 오늘은. 스카우터 새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아, 벌써 DAC가 나오죠. 아, DAC 아니네요? 고아원 죽여서 튕겼습니다. 뭐야? 그만 하라는 거야? 좀 독한 게임을 봤나. 거인이나 잡으러 가야겠다. 아, 거인 잡지 말고 드래곤을 한 번 더 잡은 다음에 에보니 대검을 가지러 가야겠다. 에보니지. 아우, 더워. 드래곤은 뭐 어딜 가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동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드래곤 슬레이어 각이다. 퀘스트 빼. 여기 재수 없으면 드래곤 두 마리 나오는데. 예,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일로 가겠습니다. 4시간만. 카인즈 그로브 거쳐서 가자. 어차피 퀘스트 킬 때 와야 되니까 거쳐서 가는 걸로. 아, 또 왔어? 아. I've been looking for you. There's a new lake. Looks like that's it. 근데 아까 왜 튕긴 거냐? 이해가 안 되네.
거인 전투력도 메이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카인즈 글러브. 아, 주꾼 잡으러 가자, 그냥 바로. 거인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거인은 너무 초반부터 잡을 수 있으니까 주꾼을 딱 잡아야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럼 나 2분 지났는데 벌써. 저기다 빨리빨리 가자. 드래곤 순식간에 순살 하고 바로 미궁 찾아가서 바로 잡으면은 시간 맞을 것 같거든요? 얼추? 아니면 사마에서 잡아도 되고? 그렇네, 이번에 드래곤 잡았으니까. 점수의 기준은 농부입니다. 농부가 옵니다. 드래곤볼처럼. 아, 물론 드래곤볼의 농부는 농기구를 써서 농사를 하는 현대식 농부고, 스카이림의 농부들은 진정한 상남자. 근력으로 농사를 짓는 상남자들이지만, 아, 그래도 같은 농부로 맞추겠습니다. 전처럼 뭐 에보니 워리어를 100으로 잡고 그런 거 없어요. 아, 좀 올려 보내주면 안 될까? 그럼 1드래곤이 15농부인가요? 아니죠, 아까 드래곤을 15로 잡았잖아요. 근데 드래곤 너무 싸게 준것 같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나는 40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40, 60은? 드래곤 나름 세거든요? 우리 다시 정하죠. 드래곤 다시 정하죠. 잡아보고. 일단 냉기부터 먹자. 영혼부터. 영혼 내놔. 어차피 스탠버가 잡을 거기 때문에 나랑 관계 없고요. 다음에는 마법 배워서 마법을 쓰면서 사냥을 하겠습니다. 아, 허리 아파. 양손 나왔어. 미친 게임. 드래곤 은근히 세기 때문에. 아, 물론 드래곤은 패턴 때문에 호구일 뿐이지만, 냉기면 좋겠다. 아, 냉기가 더 세지? 언제 올 거야, 얘? 언제까지 나는 거야? 이거 날면 마나가 소모되는 걸로 알거든요? 너무 잘 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디가? 이리 와. 미쳤나, 저게? 야! 그렇지. 딱 내려오는구만. 브레스냐? 아싸, 개야? 냉기네? 좋아. 저 냉기장 포션 있기 때문에. 어그로도 가져갔어. 메모도 오는 거좀 불안한데? 야, 동료는 냉기 잘 버티지. 방어도 하는데. 아싸, 레벨업 찬스다. 거인이랑 시비가 붙었는지까진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한테 오네요. 아, 좋됐다. 나니? 아, 나니? 그럴 줄 알고 냉기저항 포션 먹어뒀지, 이럴 줄 알고. 아, 참나, 이거 깜찍하구만. 회복도 찍어뒀지, 또. 아, 자, 이거. 퍽을 안 치는 게좀 흠인데? 어차피 이제 내려오면은 마지막이거든요. 아, 뭐야, 그걸 왜못 맞춰? 날개 맞으면 위험합니다. 맞았죠, 이미? 브레스냐? 좋아요. 브레스만큼 끊어주는 게 좋죠? 마저가 없으니까. 아, 좋아. 이번 임페리얼이에요. 아, 벌써 무게 오링 났어? 아이고, 오빠잖아. 여담이지만 저는 체력을 올려도 무게가 50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데미지
야만 전사. 궁술, 궁술. 활시위 당기기. 아, 그리고 이제 용원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T를 누르면 됩니다. T를 누르면은 아니잖아. 아, 용원이 없지 지금. 영웅 빨리 먹어봐. 드래곤은 약간 떡상을 지켜주죠. 어, 솔직히 늑대 두 방인데 그냥 농부도 세 방이면 잡을 것 같아. 네 방? 세네 방? 얘는 좀 떡상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쉽게 잡긴 했는데. 아니, 15로 하자 그냥. 여러분들을 평가로 하겠습니다. 나 뭐하냐? 야, 너무 지치네요. 알이었구나. 아, 알이었군요. 틴 줄 알았어. 알못. 죽표를 쓰면은 강력한 적도 순식간에 죽일 수가 있죠. 하나 죽이고 가죠. 아, 이제 거인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강력한 적입니다. 레벨 32죠? 레벨은 32지만 레벨 100인 회색 현자보다 셉니다. 데미지 잘 들어가네? 역시 일반 난이도. 아, 물론 이렇게 피하면 안 죽기 때문에. 아, 저거 맞으면 한 방이에요? 이것도 한 방이군요. 그건 몰랐는데? 그건 버틸 줄 알았지, 솔직히. 아, 저렇게 달았죠? 주포 쓰고 때리면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동료도 많이 넣어요. 동료도 한 방이냐? 잠깐, 그건 예상 못했는데? 쟤도 한 방인 건 예상 못했는데? 중급 전사야. 그걸 못 맞추면 안 되지. 메모드랑 떨어뜨리자. 메모드가 훨씬 셉니다. 메모드가 훨씬 세요. 제가 왜 세냐면은 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쟤는 거의 그냥 피하면 되는데 메모드는 가차 없기 때문에 계속 쓰면은 계속 방어력 까이는 거예요. 활로 쏴볼까? 나 활 있는 사람이야. 52. 전륜하죠 아주. 한 방에 죽일 수 없겠지? 70. 엄청나죠? 와, 95. 어썸. 잘 쫓아온다. 메모드가 너무 무서워. 아, 막지 마. 아, 뭐야? 왜 도망가? 이리 와. 죽을 뻔했네. 잘 가시고요. 이렇게 강력합니다. 저는 죽포로 1레벨 전설 난이도로 카스틱을 잡았기 때문에 죽포의 사기성을 알고 있죠. 야, 너 가차 없어. 나 돌에, 돌 뒤에 숨는다고. 그 덩치로 돌 뒤에 숨어가미? 이리와! 건방진 녀석. 건방진 녀석! 건방진 녀석! 졸라 강해. 초보자 난이도를 하는 것보다 더 강해. 요것이 죽표. 아, 재밌었는걸? 아, 다음에 이어서 가죠. 뭐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에보니 대검 먹으면서 즐겜 하겠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켰더니 다 떨어졌네요. 즐거움을 느낄만한 요소가. 무기 이렇게 많이 나가면 어떡하냐. 카지 시체도 있네. 아, 근데 우리 동료 너무 약한걸? 아이템 좀 팔자. 아주 재밌었구요. 장사하냐? 8분 차이로 한다. 다행이야. 내가 좀 사가. 암살자 이것도 4천인데? 그렇구나. 와, 개 무거워. 혹시 뭐 좋은 거 파냐? 니가 그렇지 뭐. 야, 이거 좋은 거 파네?
어디 보자. 아, 이게 뭐니? 아, 노르딕. 노르딕을 파네? 내 레벨이 이런데? 아, 재밌었구요. 저 노르딕 아닌 것 같은데? 디자인이? 뭐 이상한데?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